네, 세 가지 종목 꼽아보죠.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컨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네,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메가박스를 통해서 영화를 유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OTT 채널들로 이제 미디어 컨텐츠들을 판매 유통하는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박스라는 영화관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컨텐츠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당장은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종합 미디어 컨텐츠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락이 한 7%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8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거의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영향 속에서 어느 정도 비대면에 대한 이러한 수혜를 얻었었는데 수급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왔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계속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2% 빠지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익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는 이 하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 영화 관람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봉작 수도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범죄도시 2가 1,000만 관객이 넘어가면서 대흥행에 성공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나 아니면 토르 시리즈 이런 마블 영화들도 빠르게 개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마녀라는 국내 영화도 있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런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관람객 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도 버텨주는지 안 버텨주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종목 같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권이 지금 3만 2천 원 구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3만 2천 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가 한 번에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적인 자리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 자체가 코로나 영향 이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적자로 인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바닥을 좀 잘 잡아간다라면 앞으로 투자 포인트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기대감 있게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종목을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3만 2천 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앞서서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테마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와도 이쪽 분야는 좀 보게 된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이 영화관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 트렌드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안 보게 되면 뭐 스포일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제 많이 좀 불편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먼저 보려는 이런 분위기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힘든 시간 속에서 좀 이런 걸로도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어쨌든 콘텐츠 쪽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7% 낙폭이긴 하지만 버텨도 된다 의견 주셨네요. 34,100원 흐름 목표가 4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천보입니다. 천보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4%대 오늘도 낙폭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천보라는 기업도 지금 하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걔도 어느 정도 그 시장 대비해서 보게 되면 선방은 했었던 섹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차 전지를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조금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하락 직전에 구매한 이런 투자자분들은 크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은 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들은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4%에서 한 7% 사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보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했었던 부분에서는 같이 반등을 해주었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시장이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첨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장으로 인한 하락이 나올 땐 이러한 좋은 기업들은 조금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보라는 기업이 지금 전해질 첨가제라는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전해질 첨가제를 첨가를 했을 때 이 거리가 배터리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독점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네.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도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거의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첨보 분명히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첨보라는 기업이 작년도 5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7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작년에도 크게 성장을 했지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성장률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올해도 더욱 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만이 아니라 또 내년에도 강하게 성장이 가능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올랐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만 해결을 해나가고 적당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상승세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첨보라는 기업 오늘도 이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흐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중에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 중심을 좀 많이 빠졌습니다. 2% 낙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2차 전지 쪽으로 좋지 않은 매기세도 좀 쏠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21만 2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질 첨가제 쪽 시장의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24만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 20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명신산업이 올라왔네요. 어제 장에선 6%로 동가 형성을 또 했었는데 예. 그럼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아, 네, 일단 명신산업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이 마찬가지로 지금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강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강하게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수급적인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단기적인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강하게 있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신산업도 마찬가지로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나와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는 분명히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고요. 예.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핫스탬핑 곰법이라는 차량 차체 고철을 경량화시키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지금 전기차 쪽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쪽은 지금 배터리에 대한 한계 능력치 때문에 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네. 네, 거리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차체가 경량화되었을 때는 이 배터리가 더욱더
먼 거리까지 이렇게 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명신산업을 볼 수 있는 건 미국 쪽의 테슬라와 이렇게 고객사로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요즘 전기차로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BYD죠. 네, BYD까지도 납품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지금 진입한 이러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랑은 웬만해서는 다 업무적인 협약을 진행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 속에서 납품 생산량이 거의 10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물량을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명신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매출액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운송비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보내는 운송비 급증에 따라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해상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항공 운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항공 운송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상 운송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되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명신산업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올해의 성장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에 따른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신산업이 운송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폭만큼 이제 수익성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명신산업도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마찬가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단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16,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셨다가 매수를 하시길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명신산업도 버텨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16,0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20,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